누가 누구 뿐이랑 뭐뭐뭐 뭐든지 해결까 궁금한 건 물어봐 답답할 땐 찾아와 훈이에게 물어봐 진이가 알려줄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신나는 수요일에 마이스쿨 다이어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2월 22일 투투투 데이 이렇게 멋진 훈이와 이렇게 발랄한 지니와 이만큼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고요? 바로 오늘은 수요일 마이스쿨 다이어리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모의 학교 친구들에게 재치 넘친 해결책을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이 팡팡. 그럼 오늘의 출석 체크 나와라. 야. 우리 뭐든지 사랑의 친구와 하얀 토끼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야옹이 친구 호주 리나리다 친구 반가워요. 자 우리 붕어빵 맛 쿠키 친구가 사랑해요 귀여운 지니. 지니가 귀엽다고요 친구. 정말 고마워요. 우리 승준 서현맘 친구가 뭐든지 일단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출석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가 가득한 뭐든지 해결단. 오늘은 특별히 더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이스쿨 뿅뿅 다이어리. 나는 마이스쿨 다이어리 속에 사는 스쿨 요정. 새학기를 앞둔 모의학교 친구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대. 과연 무슨 일일까? 친구들의 생활 속으로 뾰로롱. 우와! 이제 벌써 곧 새학기라니. 지니야, 넌 새학기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올해 꼭 반장이 될 거야. 반장? 아 그래. 조반장이 지금 2년째 우리 반 반장이잖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도 됐지. 글쎄 그건 어렵지 않을까? 왜? 나 잘 못할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조반장은 성이 조, 이름은 반장. 그 이름 자체가 조반장인데 어떻게 이겨? 그건 그렇다. 이름이 어떻게 반장이냐? 꼭 반장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조반장은 태어났을 때도 반장! 얘들아 안녕. 우리들의 영원한 반장 조반장. 뭐? 뭐라? 조반장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조반장 너 무슨 일 있어? 아 그게 아니고 아침에 엄마가 이야기 해줬는데 우리 집 이사 간대. 아유. 와 이사? 이사간대. 난 너희들하고 새학기를 아주 재미있게 알차게 보내고 싶었었는데 이사를 가면 전학을 가야 되는데. 진짜? 진짜로? 잠깐 친구의 전학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긍정형. 오! 조반장! 너 아랫집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자꾸 연락 온다고. 너 이사 가고 싶다. 이랬었잖아. 정말 잘 됐네. 조반장, 너는 전학 가서도 분명 잘할 거야. 서희야, 응원해줘서 고마워. 두 번째 유형은 슬픔형. 조반장이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조반장이 보고 싶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해. 세 번째 유형,
애써 밝은 척형. 아니, 조반장이 뭐 외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말에 연락해서 만나면 되잖아, 그치? 얘들아, 표정이 왜 그래? 얼굴 좀 피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피자를 먹으러 갈까? 확 피자! 진이야,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참, 나도 알아. 조반장이 가서 되게 서운한데 애써 참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애들아. 아무튼 나 다음 주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알겠지? 오늘 아침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럼 나는 매점 좀 갔다 올게. 안녕. 진짜 조반장이 전학을 간다고? 믿을 수 없어. 조반장! 늘 함께 할 것만 같았던 네 명의 친구. 하지만 조반장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에 모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소꿉친구였던 지니의 마음은 어떨까? 지니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뾰로롱. 2월 20일 수요일. 조반장이 이사를 가다니 이제 조반장의 썰렁한 농담도 못 듣겠지? 학교 앞 떡볶이집도 예전보다 덜 가게 되겠지? 아이, 조반장. 똑똑똑 마음의 소리. 친한 친구와 헤어져야 하다니 정말 속상하겠다. 맞아. 조반장은 아재 개그에 장난도 정말 많이 치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배려심이 많은 참 고마운 친구란 말이야. 근데 이런 마음을 조반장에게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조반장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너희와의 추억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주는 게 어때? 특별한 이벤트? 오, 그거 좋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뭐든지 프렌즈에게 물어보면 어때? 뭐든지 프렌즈라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아, 맞다. 뭐든지 프렌즈. 친구들, 전학을 가는 친구에게 어떤 이벤트를 해주면 좋아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지니에게 알려주세요. 방법은 요렇게.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뭐든지 해결단 참여 가이드. 뭐든지 해결단 앱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생방송 참여 버튼을 누르면 참여 준비 완료. 방송 보면서 지니, 훈이와 댓글로 소통도 하고 모든 궁금증도 해결하고 퀴즈도 풀고 정답을 맞히면 선물이 팡팡! 뭐든지 해결단 많이 놀러오세요. 조반장이 전학을 간다니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야. 나도. 그럼 우리도 진이랑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주자. 오, 좋았어. 뭐든지 프렌즈. 전학 가는 조반장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이 좋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친구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고고다이노 우리 동네 공룡 보고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뭐? 우리의 친구 조반장이 이사를 간다고? 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조반장을 위해 친구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뭐든지 프렌즈? 전학 가는 친구에게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알려줘. 뾰로롱. 아, 조반장이 갑자기 전학을 간다니. 그러게. 우리가 조반장 덕분에 신나게 웃고 떠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추억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얘들아, 안녕! 모습 패러다이스 아침보다 더
얘들아 안녕. 난 너희들의 선배 철이 선배라고 해. 철이 선배 안녕하세요. 잠시만. 오늘따라 좀 이상한걸? 너희들이 모이면 항상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죠. 우리의 친구 조반장이 전학을 간대요. 뭐라고? 조반장이 전학을 가? 네, 그래서 저희가 힘이 안 나요. 이런. 좋아. 그럼 전학 가는 조반장을 위해 내가 최고의 선물을 알려줄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게 뭔데요? 최고의 선물? 짜잔! 이건 채소잖아요. 맞아. 이건 가지고, 이건 마약. 이걸 주면서 조반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조반장, 가지 마! 가지 마! 얘기를 하고 싶으면 가지와 마라탕을 주면서 조반장 가지 마라탕 가지 마라탕 어때? 굉장하지? 철이 형 진짜 실망이에요. 근데 철이 선배 개그 조반장 개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 조반장이 이렇게 수준 높은 유머를 구사한다고? 아쉽구만. 나랑 최고의 콤비가 될 수 있었는데 에이! 얘들아, 우리 조반장 전학 가기 전까지 더 재밌고 더 신나게 놀자. 너무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말이야. 그럴까? 이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조반장을 찾으러 가지. 가지. 출발! 조반장! 얘들아, 잠깐만. 조반장이랑 신나게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랫동안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안겨주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조반장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벌써 그리워 아니었어? 신나게 노는 것도 좋겠지만 남은 시간을 더 특별하게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맞아. 그럼 우선 우리 뭐든지 프렌즈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 전학 가는 친구에게 좋은 이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미소꾼이 친구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서 편지와 함께 주고 싶어요. 아까 조반장이 배고프다 그랬는데 편지와 쿠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우리 희송 남매 친구가 목소리를 녹음해서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인데 정말 좋은 것 같아. 듣고 싶은데 계속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너무 좋다. 역시 센스 있는 뭐든지 프렌즈. 그 친구에게는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자, 그렇다면 나 써이의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 진이야. 너 조반장에게 고마웠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말로 다 표현해주고 싶은 거지? 오, 그렇지! 그런데 막상 앞에 서면 그러는 게 어렵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편지를 우리가 써서 조반장에게 주는 거야. 손편지? 응! 우리의 진심도 담을 수 있고 또 받은 사람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으니까. 오! 근데 어떻게 써야 좋아할까? 진심과 정성만 있다면 조반장은 분명 감동할 거야. 바로 이렇게! 얘들아! 뭐야? 아니 수업 끝나고 교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다. 저를요, 선배님? 그래. 어? 너 애들 기다리고 있었지? 네. 이거 받아라. 어? 이거 뭐예요? 글쎄, 그 한번 읽어보면 알 거야. 나 갈게.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는 손편지잖아. 호호호호호. 뭐야? 주반장! 내가 준비물 안 가져왔을 때 빌려주고 선생님께 혼냈을 때 위로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 너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을게. 조반장! 너의 재치 있는 유머와 좋은 성격이 항상 부러웠어. 전학 가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만들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알겠지? 조반장에게 안녕! 나 철이 선배야! 조반장, 너의 아재 개그 내 문자로 좀 보내줄래? 고마워. 우리는 영원히 너의 친구다. 알았지? 우리가 함께 할 시간 잊지 마. 그동안 고마웠어. 애들아, 나한테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너희들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워, 사랑해. 어때 어때, 이렇게 하면 조반장 감동해서 눈물 뚝뚝 흘리겠지? 아니야 아니야, 이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더 강렬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강렬한 이벤트? 그게 뭔데? 진영,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내가 잘하는 거? 응,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자주 하는 거? 아! 어? 그게 뭔데? 바로 노래! 노래? 우리가 조반장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어때? 노래? 응, 이 진심이 담긴 노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걸. 바로 이렇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 뭐야? 수업 끝나고 교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간 거지? 얘들아,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진짜? 오!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 갑자기 무섭게 조명이 꺼지기? 뭐야, 얘들아, 무서워. 빨리 나와. 너 무섭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교실 안에 모여 와우!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조반장! 조반장! 빨리 와! 얘들아! 얘들아! 노래도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 이벤트 해줘서 고마워! 절대 못 잊을 거야! 봤지 봤지! 이렇게 조반장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니까! 그러네! 정말 부르는 사람도 이거 진짜 감동이다! 아니 근데 멋진 노래도 좋긴 하지만 진심을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더 효과는 좋다니까! 둘 다 정말 좋은 방법 같은데 둘 중에 뭘 고르지? 뭐든지 프렌즈,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줘!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
많은 나로 투표해주세요. 친구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우당탕탕 은하 한 줄만 보고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이사를 간다고? 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조반장을 위해 친구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마이스쿨 다이어리 26장.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해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친구들 투표 많이 많이 해줬나요?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나라 뿅뿅.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한 이벤트 방법은 손편지를 쓰자! 아니지, 노래를 불러주면 친구가 분명 좋아할 거야. 어, 너무 고민돼서 차라리 둘 다 하고 싶을 지경이야. 오, 좋은데? 오. 자, 오. 우리 친구들은 손편지를 쓴다를 선택해줬어요. 오, 좋았어. 그러면 친구들의 선택대로 조반장에게 손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좋아, 파이팅이다. 자, 그럼 조반장이 있는 그곳으로 출발! 내가 제일 먼저 왔잖아.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거 시켜놔야지.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여기요, 떡볶이 3인분, 그리고 오뎅은 3개, 김말이는 5개, 그리고 순대도 3인분 주세요.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안 오기만 해봐.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조반장, 우리 왔어. 아이들 안녕. 우리 왔어. 안녕.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시켜놨다. 조반장! 너 전학 간다면서? 예, 아 근데 그게... 아이 선배, 그게 아니고요. 아! 조반장!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바로바로! 자! 여기! 어? 이거 뭐야? 이건 우리의 마음이야. 조반장, 너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쓴 손편지야. 그래, 진짜 얘들아, 편지 너무 고마워. 그런데 있잖아, 나도 사실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할 말? 응, 그 할 말이 뭐냐면 나 다음 주에 이사 가지만 이사 가지만 이사 가는 곳이 이사가는 곳이 우리 집 앞집이야. 와! 아니 나는 이사간다고 해가지고 전학도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 아니래, 전학 가는 거 아니래. 우리 집 앞집으로 이사가는 거래. 어때?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와! 걱정하지 마, 전학 안 간다니까. 그리고 있잖아, 내가 전학을 왜 가? 너희들이 있는데 우리 재미있게 함께 놀아보자. 학교 생활 열심히 하자. 조반장! 너! 방송을 보고 있는 인증샷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한 명의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준비됐으면 시작! 여러분 저 전학 안 가요. 아니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이사 가는 줄 알았잖아. 조반장! 조반장! 너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깝다. 아, 뭐야? 전학도 안 가고. 얘들아 맨날 오는 거잖아. 우리 그래도 같이 맨날 할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잠깐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자연 당첨자 나와라! 뿅뿅! 와, 우리 호순이 친구가 당첨이 되었네요. 친구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친구들의
선물을 다 받아가는 그날까지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은 쭉 계속됩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이벤트도 해주고 정말 못 잊을 거야. 다시 한번 너무 고마워. 됐거든요. 아이, 알았어. 내가 이번 새학기에는 반장 선거에 나가지 않고 진이 너가 반장으로 나간다면 내가 반장 선거 팍팍팍팍팍 밀어줄게. 그렇다면 이번에 진이가 반장이 되겠구만. 그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렇다면 내가 기분도 좋아졌으니까 우리 다 같이 떡볶이 집으로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어? 나 그러면 떡볶이 50인분 시킬 거야. 저 반대 한 번 더 계산해봐. 100인분이야. 빅키트로 전화할게요. 150인분이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 새학기가 돼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조반장이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대. 모의 학교 친구들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으이구, 조반장은 정말 못 말려. 그래도 우리 뭐든지 프렌즈 덕분에 즐거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평평 친구들 축하해요. 2명의 친구들 모두 모두 축하해요. 밝고 씩씩한 지니, 훈이, 써희, 조반장, 그리고 뭐든지 프렌즈. 하지만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걱정과 고민이 하나쯤 있지. 그 순간 좌절하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당당하게 극복해왔던 시간이었어. 훗날 뭐든지 프렌즈에게도 있을지 모를 험난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해가는데 이 일기장 마이스쿨 다이어리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 모의 학교 이야기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마이스쿨 다이어리는 뭐든지 프렌즈 곁에 남아 친구들의 빛나는 학교 이야기로 남은 페이지를 채워나가길 바랄게. 그럼 나 스쿨 요정과는 일기장에서 다시 만나자. 뾰로롱. 학교 생활의 고민을 유쾌하게 해결해주는 마이스쿨 다이어리. 친구들, 아쉽게도 오늘 마이스쿨 다이어리가 마지막 회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써내려갈 소중한 다이어리를 늘 응원할게요. 맞습니다. 우리 머의 학교 친구들을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조반장, 훈이, 써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우정 영원하자. 와우. 그리고 우리 머의 학교 친구들은 뭐든지 프렌즈 마음속에 꼭 영원할 거예요. 뭐든지 프렌즈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또 꼭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마이스쿨 다이어리 안녕! 돌리고 선물 받고 뭐든지 자랑해. 뭐든지 자랑할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나와라 뿅뿅.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사는 1학년 최이한입니다. 아, 이한 친구 반가워요. 이한 친구, 뭐의 돌림판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수학 보드 게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돌림판을 진이가 돌려볼까요? 아니면 훈이가 돌려볼까요? 친구, 그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돌리고 선물 받고 고고 제발 나와라. 훈이가 아주 아주 강력한 힘으로 돌림판을 돌렸는데요. 우리 친구가 원하는 수학 보드 게임이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돌림판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멈춰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수학
모두 게임은 지나가. 피정 선수님의 당첨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이한 친구가 그려준 그림 정말 잘 봤어요.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든지 그다음에 마이스쿨 다이어리를 그려봤어요. 훈이 형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훈이에게 고민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한 친구에게도 작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올해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기대도 되고 걱정을 해요. 학교에서 고민이 생기면 마이스쿨 다이어리에서 나왔던 해결법을 생각해 볼게요. 오, 이한 친구 입학 축하해요. 어떤 고민도 취직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내일 베베루즈 탐정단으로 다시 만나요. 상큰발랄 지니와 훈누나 누니가 함께하는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안녕. 조반장! 조반장!